우리는 지금까지 살찌는 몸에서 살이 빠지는 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키, 미토콘드리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우리 몸속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존재하고 세포 한 개당 100에서 3천 개가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힘이 당신의 끊임없는 배고픔과 활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당신이 어떤 다이어트 방법을 사용해도 계속적으로 요요가 오고 살찌는 몸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고 병든 것이다. 당신의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줄어들고 당신이 점점 더 살찌는 체질로 변해간 이유. 첫 번째 요인은 음식. 질 나쁜 음식, 영양가 없는 음식, 알레르기 유발 음식. 두 번째 요인은 잘못된 다이어트, 극단적인 영양소 제한 식단. 세 번째 요인은 땀나는 정도의 운동 부족, 좌식 생활, 혈액순환 부족, 저체온이다. 당신의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고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만든 네 번째 요인은 과식과 단식 없는 생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ATP를 만들어낸다. 장작에 불을 붙이면 따뜻한 열을 얻지만 장작을 태우며 나오는 연기를 함께 얻듯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의 부산물로 우리는 활성산소를 함께 얻는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로 파괴력이 강하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전자를 만나려고 온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닌다. 모든 질환의 90% 이상은 활성산소로 생긴다. 활성산소는 노화, 암, 심장질환, 만성피로증후군, 당뇨병 등등 몸속의 여러가지 질환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깨끗한 연료를 넣어주어 유독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막아주고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는 시간, 활성산소를 청소하고 제거하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AMPK 체중 감소, 당뇨병 개선, 염증 감소, 수명 연장, 지방 연소 촉진,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개선, 항산화제 역할, 산소 전달, 불임 예방, 혈류량 증가, 인슐린 민감도를 올리고 지방을 잘 태우게 해주는 AMPK는 우리 몸이 에너지 부족을 느낄 때 켜지는 스위치로 단식과 운동으로 인한 ATP 요구 증가 시 작동된다. AMPK 증가는 PGC1α를 자극하는데 PGC1α는 미토콘드리아의 재합성, 자가포식 작용, 근육의 리모델링, 탄수화물과 지질대사 조절을 자극한다. 즉, 노화되거나 암세포로 변이된 미토콘드리아는 잡아먹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의 수를 늘리기 위해 단식이 필요한 것이다. 노화되거나 암세포로 변이된 미토콘드리아를 잡아먹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로 재합성하게 해주며 인슐린 민감도를 올리고 지방을 잘 태우게 해주는 AMPK와 PGC1α. 이들은 몸속의 에너지 부족을 느껴야 활성화되며 식사 후 10시간 뒤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더하여 또 다른 단백질, UCP. 미토콘드리아가 과량의 활성산소를 만들지 않게 하며 ROS, Scavenger에 의해 만들어진 활성산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게 하여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예방,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경우 자가포식작용과 재합성을 일으킨다. 또한 UCP는 미토콘드리아가 ATP가 아닌 열을 발생하게 하고 지방을 태우게 하는 단백질로 기초대사량을 높인다. 이러한 UCP를 높이고 싶은 당신이 알아야 하는 방법은 단식, 운동,
자몽의 날인진. 과식을 한 경우 음식물을 분해, 소화하기 위해 위로 혈액이 몰리면서 우리 몸의 큰 산열기관이자 미토콘드리아가 대다수 존재하는 근육의 혈액 공급량은 저하가 되어 저체온이 유발된다. 또한 소화 과정에서 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와 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면서 내놓는 쓰레기가 넘쳐나게 만든다. 이 활성산소는 비만, 당뇨, 노화, 각종 단백질과 DNA를 손상시키며 질병의 90%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에너지를 만들기 위하여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것은 맞지만 밸런스, 늘 균형이 중요하다. 만복과 공복의 조화. 미토콘드리아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시간이 있다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휴식하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 AMPK, PGC1-알파, UCP 등을 이용하여 노후되고 변이된 미토콘드리아의 분해와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로 탄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의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고 파괴되면서 살찌는 체질로 변하게 만든 요인들, 이것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자. 매일매일 과도하게 운동하면서 매 끼니 빈 영양소 음식들로 하루에 자주자주 먹는 것. 그렇다면 당신의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 파워를 늘리고 점점 살이 빠지는 체질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하게 날씬해지기. 다이어트 로그 푸드와 함께 계속됩니다.